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엄청 예고를 세게 드렸잖아요. 꼭 보라고 꼬거 했다고 이제 우리도 장 본부장님이 꼬거가 아니라 그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바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솔팅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기 처음에 저 GS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GS25 그 생각했는데 골드만삭스인 거죠. 예, 골드만삭스를 줄여서 GS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나라 GS 그룹과 좀 일맥상통한 뭔가 없는 거죠? 예. 그래 좀 낫습니다. GS는. 혹시 GS. 골드스타 예전에 금성을. 아, 왜 무시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저는 GS 하면 금성이죠, 금성. 예, 생각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예, GS 익숙하네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게 보니까 매출 성장률 가장 높은 저희가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49% 증가할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기업까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것들이 나쁜 건 뭐냐면 그만큼 안 좋았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일단 양면에 동전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혹시 잘 안 보실까요? 보이면 화면 보일 거예요. 예, 보이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년 매출 성장률 대비 2021년 올라가는 모습에 있는 거. 근데 이게 마이너스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20년 좋았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것들 그런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알파벳 구글 맨 앞에 있는 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알파벳 구글이 2020년에 7% 성장을 보였고요. 내년도에 21% 성장을 보이는 게 바로 구글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세요? 나오고 있죠. 예,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밑에서 세 번째가 구글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도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플러스 좋고. 예, 좋고 내년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 잠깐 구글에서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구글이 광고 수익이 좀 줄었어요. 원래 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 늘었다는 팬데믹 게. 이후에 첫 번째 이벤트 공연 다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광고 매출이 빠지면서 어려워지는 모습 보이는데 적어도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광고 매출이 올라올 거로 보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가 상당한 광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돈 벌고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여러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주가도 요대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구글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또 보입니다. ISRG인데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건데 기업이죠. 2020년에 -7%였어요. 마이너스 가로친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좋은 기업이거든요.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다빈치 로봇이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분들은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또 한 가지 지금 그 가운데 페이지에서 마스터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마스터카드 역시 올해는 -7%에서 내년에 플러스 19%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가 확 공개한 게 아닙니다. 공개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일부 약간의 뭔가 회원 같은 분한테 공개한 거를 이게 원래 또 이미지였어요. 이미지인 거를 저희 전부 다 우리 팀장님이 직접 테스트로 쳐갖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하시고 잘 보관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걸 캡처하셔갖고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 혹시 있으면 비교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최고 49%까지 오르는 기업도 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 올해 마이너스여서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기업들보다는 올해도 좋고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더 자세히 볼까요? 네,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 같이 이번 연도에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 비행기 수요가 마이너스 11% 감소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계속해서 이런 수요 부분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 예약하는 나우,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나우가 예약하는 네. 게 아니라 뭐죠? 이 IT 업무를 최적화 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IT 업무를 최적화 시켜주는 걸 도와준다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이렇게 업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업무를 다 각자 다른 툴이나 다른 네. 앱을 통해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이 그리고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한 번에 취합을 하거나 취합할 수 있게 네 그런 아. 것을 완전히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 종목이 바로 이 워크 프롬 홈 네. 네, 재택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재택근무에서 서비스 나오는 필수적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회사에서 지금 가장 골치인 게 네. 재택근무도 하지만 분명히 회사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 둘들의 업무를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서비스나우가 가장 효과적으로 아. 도와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보시다시피 이번 연도 28% 성장했고 내년에도 24%를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팔이죠. 페이팔? 네,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네. 정도지만 어제 또 한 번 이 벤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뭐라고 그러 토스 같은 네. 그런 P2P 서비스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까지 발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페이팔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맞아요.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페이팔에서. 페이팔에서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 네. 다 있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있긴 한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와 페이팔의 영역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느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수료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수수료율이 다 달랐는데요. 예. 이제 표준 수수료율을 책정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뭐 더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더 낮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까지 이제 페이팔이 사급수락이 된다면 페이팔의 그 파이가 얼마나 커질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싹 가지면서 정말 앞으로 아, 페이팔이 좀 수수료를 좀 낮췄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지금 약 17%까지 매출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들 좀 네, 유심하게 볼까요? 9에서 12%의 네.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도원 앵커 이 페이지를 안 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올해 -2%에서 네. 내년도 12%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더 좋아진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첫 페이지 왼쪽에 있는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가 역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가는 상당히 잘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온라인 매출의 증가세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팬데믹 더 길어져도 사실은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쵸. 예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나머지 부분들보다 이 가운데 오시면 이 9%라고 하는 가운데 보시게 네. 되면 S&P 500 평균이 보여요. 올해가 -3%고요. 네. 내년에 9%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주식이 이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지 나아지는 모습 보이는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S&P 500 이기려고 그러면 이거보단 좋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싸리 만약에 주식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많이 이거보다 올라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꾸미시면 꾸미셔야죠. 포트폴리오 정말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로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라는 마이너스. 거 그 네. 숫자를 잘 보시면서 이 화면을 보시다가 나 이 종목 관심이 있었는데 하시면 이제 캡처를 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100% 꼭 맞는 성장률이 이만큼 보일 것이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추측이 된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우리 GS 이제 골드만삭스 형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또 다른 이 폴더를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볼지 체크해 주시죠. 네.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잘 네. 모르실 수도 있는 인튜이트라는 기업인데요. 인튜이트 뭘까요? 네. 지금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은 네. 뭐 2020년도에 11%를 네. 지금 매출 성장을 보이고 내년에도 9% 성장을 보이는 그런 기업인데 네. 사실 이 인튜이트가 이 혜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바로 이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 네,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가장 싫어하는 네, 기관이 바로 이 국세청입니다. 왜 우리도 싫어해요. 우리도 싫어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네. 이 불법 체류자들조차도 네. 그리고 이런 갱스터들도 네, 어떻게든 세금은 냅니다. 아. 네.
그만큼 이 국세청이 무서운 존재이고 네.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미국인데 이 세금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직원들이면 그냥 PDF 파일 몇 장 그냥 이렇게 네, 다른 부서에 주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네, 온라인으로 정말 가장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유료죠, 이게. 네, 유료입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이런 회계사와 24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네, 자신의 세금에 대한 문제를 화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기업이라서 저는 네, 이 인튜이트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인튜이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가 미국만인가요? 아니면 뭐 캐나다 쪽도 같이 포함된 지금 건가요? 미국, 캐나다, 인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사실 미국이 거의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혜자를 가지고 있어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세금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세금 예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세금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예.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예, 머리 아프고 예, 예, 예. 적게 내면 좋지만 예. 이제 많이 번만큼 많이 내는 것도 행복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찍힌 숫자를 보면은 괜히 뺏기는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뭐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이번에는 몇 퍼센트대 볼까요? 8% 볼까요? 이번에는 5에서 8% 중에서는 네. 가운데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페덱스가 보이거든요. 7%대에서 예, 페덱스, 예, 페덱스가 네, 세 번째. 올해 6%, 내년도 7%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종목 예, 했었죠. 근데 페덱스는 아시겠지만 많은 개인분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꺼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걸 무슨 돈을 벌겠냐 하지만 올해 정말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항공 특성보다는 네. 약간 온라인 쪽에 배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페덱스에 관심을 가져보고 네. 페덱스 혹은 UPS 상관없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얼핏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코스트코가 옆에 보이는데요. 코스트코. 아래쪽에 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맨 밑에 두 번째 줄 예, 코스트코가 보이는데 이거는 올해 10% 내년 7%인데 코스트코는 조금 전에 방송이 제가 했었는데 그 일반적인 유료 가입자가 네. 그 가입 유지할 확률이 90%랍니다. 그냥 한번 쓰면은 예, 그 돈을 계속 내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이 돈을 내고 또 물건도 구매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매출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한 4년 전에 끊었어요. 국내에서. 끊었다라는 게 회원 가입을 했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저는 종료하셨다고? 예,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너무 주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헬이죠? 예, 하루 정말 주말에 이거, 가면. 예, 정말 못하겠다. 네. 그런데 또 카트는 왜 이렇게 큽니까? 여기 치고 많이 사라고. 예, 저는 막 다요, 다 다서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나 짐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검사하죠. 뭐, 카드 검사요? 아니 그 들어올 때 뭐 그 네. 뭐죠? 헤어 카드인가? 예, 검사하잖아요. 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많은데 솔직히 왜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뀐 거 아세요? 들어갈 땐 검사 안 해요. 이제 계산할 때. 아, 계산할 때? 어차피 없으면 계산을 못 그렇죠. 하니까. 한동안 안 갔으니까 네. 바뀌었네요. 일단은 그런 거보다는 근데 왜 잘 나가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의 영업 마진을 남기는데요. 이들은 정확히 15%만 남깁니다. 아, 굉장히 마진이 예, 적군요. 작게 남기네. 그래서 박리담에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누가 아냐면 그 관련한 주부님이 딱 아십니다. 네. 내가 분명히 물건을 같이 사도 훨씬 더 많이 샀구나. 그쵸.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다. 사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해외 보면은 그 팬트리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지금 요새는 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내지만 요즘에는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이제 공짜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본부장님 아세요? 네, 거기 알죠. 네, 공짜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회원카드 없어도 공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근데 이제 미국의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와 다른 게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맞아요. 있다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거 되면은 사실 코스트코가 굉장히 이제 이마트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되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는지. 그 코스트코의 어떤 그 영업 방침이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라인업이 상당히 외제 같은 해외 물건. 예, 뭔가 좀 예. 이렇게 한국
게 아닌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고기도 막 두툼하고 그쵸, 이런 거. 그쵸. 빵도 이만하고 네. 케이크도 이만하고 그런 걸 보여주고 일부러. 아. 왜냐면 이제 화면에 보는 건 다르거든요. 사실 딱 보면 이 네. 스케일을 확 느끼지를 못하니까. 느끼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미국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네네, 저는 안 믿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보고 사라 라는 네. 식의 영업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랑 좀 대항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트코 좀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또 개인적으로 네. 드니까 요거 관련된 부분 보고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래요? 네, 저는 이 펩시콜라죠. 펩시콜라. 예, 펩시코. 인데요. 이번 아까 연도 코카콜라도 있었는데 펩시를 또 보시는 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펩시가 네. 사실 이 코카콜라와 가장 다른 점이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음료에 치우쳐 있다면 네. 이 펩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까지 아우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치토스라든지 그런 식품들까지 과자. 네 과자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이 그냥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네. 헬시한 그런 과자, 건강한 과자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료. 예를 들어 버블리 같은 지금 탄산수가 네.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아. 그런 탄산수들, 그리고 퀘이커라고 하는 오트밀 네. 같은 경우도 지금 펩시코가 굉장히 브랜드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배당금도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IT, 기술주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네. 이런 필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님께서는 우리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제 펩시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네. 콜라가 이를 녹인다든지 네. 약간의 그런 거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뼈를 녹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 보라고 그 나이 되시도록 다 잘 드시고 계시냐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콜라 마세요? 콜라 1일 1캔. 저는 콜라를 안 네, 먹어요. 콜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사이다만 먹어요. 저는. 근데 저는 뭐 여전히 뚱뚱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3에서 4% 사실 근데 지금 막 49% 뭐 20% 이렇게 보다가 3에서 4% 뭐 2%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서 좀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조금 작아 보이고요. 사실은 여기서는 별로 볼 게 없는 게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하향 추세. 물론 이제 이익이 매출이 증가하지만 점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알티리아 하나가 조금 눈에 띄어요. 네. 알티리아는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그 뭐죠 필립 모리스를 보유했던 네. 그 회사인데요. 일단은 여기에는 술도 있고 담배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저는 싫어하는 네네. 기업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담배나 예, 담배나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끊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해서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 배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장기 투자 가능한 분들은 간식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웃긴 게 뭐냐면 다들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작아서 기업 제가 네.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예, 글씨가 네. 좀 작아서 네. 예, 이해해 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4% 네.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네. 쫙 보시면 AT&T부터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아주 크게 성장한 것보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배당을 좀 주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지 않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 시국에서 올해보다 더 내년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라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대단하죠. 게다가 대단하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네. 기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볼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뭐 보실 거예요? 네, 저는 월마트를 월마트. 뽑고 싶은데요. 오늘 뭐 코스트코, 월마트, 네. 약간 식료품 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 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아마존의 네. 대항마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온라인 쪽에서도 굉장히 네.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뭐 드론인 같은 그런 서비스까지 하면서 지금 이 물류 배송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온라인에도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번 연도 5% 내년에 2%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월마트가 지금 예전의 월마트처럼 구질구질하고 중국산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시켜서 뭐 의약품도 배송을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시한 그런 음식들도 계속해서 네,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 이런 유통 기업들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시가총액과 섹터별로 어떻게 네. 매출 성장률이 나타나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시가총액 순위에 있는 종목들 매출 성장률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애플이 11%로 내년도에 가장 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아마존이 18%,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4위가 구글, 5위가 페이스북, 6위가 비자인데 쭉 보시면 여기까지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매출의 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7위 월마트, 존슨앤존슨 역시 그다음에 프로톤 갬블까지 마스터카드까지는 한 자릿수. 근데 마스터카드만 두 자릿수에 보여주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들은 일단은 매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 투자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섹터를 보는 건데 지금 표기가 안 된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의미 없는 증가가 안 하니까 네.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갈 업종에 투자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에너지가 뽑혔는데 네. 에너지는 늘 얘기했지만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에너지는 약간의 그 유가와 관련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시켜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이미소비재 쪽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상당히 높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팀장님도 좀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개인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급등, 3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네. 개별 종목에도 굉장히 이렇게 상승을 많이 보이고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사실 이 S&P 500 지수, 뭐 이렇게 유명한 스파이죠. ETF 같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S&P 500이 지금 뭐 2020년 -3%에서 내년 9%까지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뭘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그런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게 한 20, 30분 정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한 종목들 하나하나 그 내역을 보면 좋은데 저희가 오늘 액기스만 뽑아서 매출 성장률이 올해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또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좀 나눠서 여러분께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걸요 한 번만 보고 멈추시지 마시고요. 저장을 해 두셨다가 그 저장 목록,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보고 또 보고 캡처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뭐 실적이 나오는데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정말 실업수당 건수가 정말 실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만약에 네. 오늘도 80만 건이 나와주게 되면 네. 두 달째예요. 두 달째. 두 달째 86만 기대 안 하면 건. 안 해요? 안 네? 돼요? 기대 안 하면 안 돼요? 기대 안 하면, 기대 안 할 수밖에 안 하면 네. 안 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척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쵸. 소비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만약에 진짜 그냥 82만 건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81만 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7자를 보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7자가 뒤에가 7자. 아니라 네. 맨 앞에. 네, 맨 앞에 7자. 우리 이렇게 복권 긋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하는 7 이렇게 나오는지 여부 네.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적 발표는 델타항공, 도미노 피자, 그리고 펠로톤 등이 실적 발표한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US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도 역시 7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덧 고점 대비 5%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손만 뻗으면 역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제 자랑 아니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최애 그런 종목이시잖아요. 예, 최애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가장 많은 돈을 예, 투자한 예, 제 지인 때문에 계좌를 까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얼마를 썼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기백만 원 썼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네. 매우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인이 그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고 나서 없어도 못 사는 상황인데 지금 엄청나게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샀네요, 네. 그러면. 예, 잘 샀죠. 그 지인 친구가 예. 참 잘 샀네요. 예, 잘 샀어요. 잘 샀는데 그 어쨌거나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네. $700 목표 주가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90한다 그러면
35%가 올라갈 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지인들의 이 엔비디아를 자꾸 사려고 하나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 피눈물 흘리시면서 엔비디아를 계속 지켜보셨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US스탁의 오늘 종목 발굴을 엔비디아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